저는 정말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. 부족하고 부잘 것 없지만 여러분 우리 함께 사랑을 나누어요. 아멘. 마태복음서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에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한 종에게 다섯 달란트를 주었고 또 한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었고 또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. 그런데 다섯 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 나가서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어요. 그리고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.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었습니다.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종들과 함께 셈을 했는데 다섯 달란트를 받은 그 종이 여기 보십시오. 제가 주인님 안 계실 때 이렇게 다섯 달란트를 더 벌어서 왔습니다. 그렇게 주인에게 줬습니다. 그러니까 주인께서 뭘 하겠어요? 너는 정말 착하고 충실한 종이라고 그러셨죠? 너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너에게 이제 큰 일을 맡기겠다. 함께 기쁨을 나누자고 하셨습니다. 두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. 주인님 보십시오. 저는 두 달란트를 주인님께서 주셨는데 두 달란트를 더 벌어왔습니다. 그리고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갖고 왔죠. 주인님께서는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시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둬들인다고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려운 나머지 이 돈을 땅속에 묻어놨다가 가져왔습니다. 보십시오 하고 한 달란트를 내놨어요. 그러니까 주인께서 뭐라고 그랬어요? 너는 악하고 겨운 종이다. 한 달란트마저 뺏어서 열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줘라. 그리고 이 종은 어두운 곳에 갖다 버리라고 그랬습니다. 그러면 거기서 후회하며 통곡할 것입니다. 그렇죠?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잘 묵상해야 됩니다. 매일매일 묵상해야 됩니다. 주님과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다섯 달란트를 주셨어도 그걸 땅에 묻어두면 아무 소용이 없죠. 한 달란트를 주셨어도 그것을 억만 달란트로도 굴릴 수 있습니다. 어떻게요? 예수님과 성모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. 지옥으로 향해가는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과 성모님 사랑을 알게 해준다면 그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면 그는 한 달란트를 가지고도 만 달란트를 벌어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. 너는 정말 착한 나의 종이구나. 너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마지막 날 너는 천국에서 나와 함께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. 흘러가시게 하실 것입니다.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이 박해를 받으시면서 그냥 여기만 가만 가만 모르게 숨어서 가지고 마음을 치유받고 엄청난 은총을 받았는데 딱 숨겨두고 주문도 안 하고 나를 알면 안 돼. 내 이름도 누가 알면 안 돼. 그런다면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? 아니요. 예, 아니죠. 네. 예, 아닌 줄 아신다면 여러분 용감하게 전하십시오. 네. 그러면 여러분도 한 달란트를 받으셔서 엄만 달란트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. 네. 우리 모두 함께 부지런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네. 주인이신 주님께 온전히 봉헌하도록 합시다. 네.